그 맹목을 그걸 하도록 깨서 기운성한다고 그래도 못 먹는다. 어? 그래 봐봐요, 그래. 여긴 난 또 이거 못 먹어, 난 생각나봐. 아이, 삼천하는 거 그것도 몰라요, 뭐다. 어? 다 이거, 그 정도는 아는데, 뭐다. 삼천하는 거, 기운성한다는 거 다 아는데, 뭐다. 그래 봐요. 부처님이란 깨끗한 거가 나오니까 그 마음이 깨달음 생기죠. 깨달음 생기 나오니까 깨달지 못한 생기가 한번 무너지더라. 이게야 이게. 그러니까 그 안 믿었는 게 우리가 우리 미할 게임 어째 미하는지 모르지. 어째 미하는지 모르지. 이미 눈이 하는 게 밝습니다. 내가 비유하는 것보다 눈이 하는 게 밝지. 밝지만은 여기다가 무슨 티끌이든 하나만 들어가면 그 전체 보는 능력이 그만 갱기 뿌리고 안 비야. 그렇지. 아까 눈 깜빡이 전체 안 빕니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듯이 볼가루를 해도 없고 글가루를 해도 없고 무슨 가루를 해도 하나 듣기는 그다음에 안 비는 게 이 전체 세력은 혼동이 되어버려 안 비고 본대도 안 비고 안 비면 헛것이 비기 시작해. 그렇지. 어? 우리가 그래 헛걸보고 있어, 지금.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우리 밝은 눈에 뭐가 들어갔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 그건 깨닫지 못한 생각인데. 깨닫지 못한 생각이 그만 그게, 저걸 찾기지만 절체 기력을 막 듣기. 깨닫지 못한 생각을 하면 깨닫지 못하면 내란 생각이 들어. 이 생명체가 전체 하나로 들어가는데 모르고, 내가 이 몸띠 속에 따로 한 개가 있다. 지방 여왕님이 머릿말을 전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 내가 두더보니 전부 그런 생각하고 있어. 어? 그건, 그런 건 우리가 깨닫지 못한 데서 우리 마음 생각이지 그런 게 본도 없다는 게라, 내라는 게. 그러면 내일부터 살점이 없어질 텐데. 어? 내가 있는 사람은 살점이 있지. 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가 살지. 그럼 있죠? 내가 또 무슨 견해를 살아? 이러다니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말이야. 이만큼 생긴으로도 이제 내 생긴이다 생각한 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누구한테 배웠어, 그걸. 나름 찔러 보면 그런 생긴이 뚱딴지 같은 생긴이지, 거기. 그런 생긴이 하나 쓰고 나와서 이제 이건 배운 것도 아니야. 배운 것도 아닌데, 배운 것도 아닌데 바로 한 게 아니야, 그 바로 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 있다 생각한 거. 그 생각이, 내란 생각이 하나 뒷기가 눈에 들어가지, 뒷기 들어가지. 그 생각이, 우리 생명 전체를 보면 혼돈되게 만들었어. 알아듣겠어? 어? 전체를 혼돈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뒷기를 집어내야 되지. 불교에 가면 내가 없다고 했어, 불교에는. 신도 없다고 했어. 예수에 가면 신이 있다고 했는데, 불교에 가면 무슨 놈이고 뭐하느냐? 이 불교를 어떻게 따질래? 이러지 못해 모를까? 어? 자, 그, 오랫지만 오늘, 그, 이걸, 설명 안 돼, 설명 안 돼. 들어줘야 돼, 이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깨달지 못한, 어떻게 깨는지 깨달지 못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원인을 알았으면 벌써 깨달은 게 되는데, 그래? 그렇잖아요. 원인을 알았으면 벌써 깨달은 게 돼서 안 돼요. 잠든 사람이, 잠을 깬다면은, 잠든 동기도 알고, 잠 가운데 보던 것과, 잠 밖에 소식을 삼재인가를 잠들기 전과 잠잘 때와 잠깬 후에 하는게 알아죠. 그렇지? 잠속에 들어가서 쟁기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잠 밖에 것도 모르려니와. 그렇지? 잠든 동기도 알아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째서 이 깨닫지 못하고 미안한가 하는 것은 깨봐야 알지. 깨기 전에 시간 잠속에 파묻히는 사람들도 잠든 동기도 알 수 있지. 그렇지? 알겠어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잠 밖에 것도 모르고 잠 들기 전에 것도 몰라요. 컴퓨터 죽었는데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들어봐요. 깨달지 못하면 그것이라면 어두운 기운이 변했어요. 알겠어요? 깨달으면 환한 기운이 나오는데 깨달지 못하면 어두운 기운이 변해버렸단 말이야. 그걸 문명이라 그래. 밝은 기운이 없어졌어. 알겠어? 밝은 기운이 없어졌어. 그, 능력이 생긴 게,
뜻밖의 내란 직책, 저 밖에는 나 밖에 다른 문제는 있다는 생각, 그건 법집이라고 해. 아주 법집이 생겨서 눈에 스키 들어가지, 그러면 강맥히 뿌린기라. 그 맥히는, 그 동진목에 맥힌 것을 생각하면은, 모르는 것은 강맥힌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띠가 지수학통과 오원문제가 있어요. 모르는 것은 강맥힌이라. 모르는 몸띠는 강맥힌 게 있어. 어린애가, 들어봐요. 집을, 지집을 잡다가 나가가지고, 지집을 찾아올 줄 모르면, 그걸 미아라고 그래, 미안 진짜 써요. 알지? 미아. 미아는 뭐가 맥히느냐? 지집을 가는 길을 모르는 게 맥히가지. 그렇지. 지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길, 모양을 얻으면 하여 너무 맥히길래 못 찾아오지. 안 그래? 모양을 얻으면 뭔가 얻은 길이 맥히도 못 찾는기라. 어, 광주 하네야. 안 그렇다면 울면 하지만, 지집을 잊어버린 사람은, 잊어버린 애는 지집 가는 길이 뭔가 모르기구만 맥히 뿌렸어. 그리 모르는 길을 맥히면은 우리 지수 앞은 지대가 생긴다니죠. 지대. 이 탁탁 고치가 생겨요. 어떤 길이 지대가 생겨요. 지대는 경성난동이라 그러는데 구단성지라 이 고치로 변한 것을 그 모르는 행동을 맥히는 길이라. 맥히는 길이. 그러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부가 이게, 이게 지정이, 이게 허망이, 이게 없는데 있는 걸로 알았던 게 엉뚱한 행위예요. 전부가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지대가 생겨. 한 마음에 그게 또 옹벌지 못해가지고. 지대. 뭐를 갖다가 다른 의견을 보고 좋아하고 있으면 아주 사랑하는 생각이, 사랑하는 생각이 왜 생기는지 몰라요. 그 동기는 모두 모른다고 해도 또 돼요. 우리가 눈에 가서는 어째서 보고, 뒤에 가서 이제 듣는가 물으면 몰라요. 보나, 벚꽃이 그리 수백 개가, 수천만 개가 가지에 피지면 그 애편인가 뭐 물으면 몰라요. 그저 몸이 되니 피더라, 이랬만 알지. 그 애편인가 뭐도 모릅니다. 사람이 어째 숨을 쉬고, 어째 보고, 어째 듣고 하는 게 자기 생각해도 모르는지라. 아는 사람이 좀 한번 손 들어봐요. 이 모른다 써야 되는 게요. 그러면, 모르는 생각은 이 지대에 꿋꿋한 기운이 생기뿐이고, 마음에도 사랑하는 생각이 나면은 수대가 생긴다는 거라. 일념심에 하면 한, 일념심에 하면 한 생각, 신앙생이 나는 유지내하고 지대가 있어서 강맥을 뿌리고, 일념심에 하면 한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이 생기면은 유순에 포라 수대가 생겨서 자기가 또 빠진다는 게 물에 빠져요. 어? 일념 신진에 한 생각 골래는 생기 이것에서 나오는지 쭉 나오면은 골래는 생각 유화내 유화인에서 하대가 생기 불태우는 거 하대가 생겨가지고 와서 태운다는 거야. 일념 신진에 한 생각 즐거운 생각을 일으키면은 유풍내포라 풍대가 생겨가지고서는 나를 아슬르면 움직이게 한다 이 생각이 있어요. 자기 몰라요. 생긴 동기를 몰라요. 지수화풍 하대가 그래 생기는 거야. 이거는 저 요새 과학에 갖다놔도 이렇게 심해야 할 수가 없다고. 과학에서는 이것도 미쳐오지 못해요. 기지가 부처님이 깨달아 나온 목으로 생겨 이게 토가 나는데 지수화풍이 어떻게 생겼냐 몰라요. 유가에 가더라도 그 유주가에 가면 건복수화태라고 그러는데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오행이 뭐 때문에 생긴지 몰라요. 뭐 때문에 생긴지 동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게 다 설명이 돼가 있어. 여러분이 자세히 보려면 이거 경을 놓고 봐도 알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우면 이거 잠깐 배우니라. 혼자 책을 보면 더디서 모르는구만 이거. 어? 무슨 말인지 몰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몸뚱이가 말이야 깨달지 그만 모르는 생각하나 깨달지 못해. 우리 이 자리가 하나인 줄 모르는 거. 그다 이건 좀 얘기가 더딘데 불가이야 깨달지 못했다 이라. 깨달지 못했다는 걸 바로 대명사로 깨달지 알지 못했다 써요. 깨닫지 못했다는 걸. 그렇지? 여러분들 이 살고 있지만 사는 자리가 어찌 됐던 거 알아요? 모르지. 분명히 모르지. 모르기 때문에 이래 지대가 생깁니다. 알면 그런 게 없어져요. 꿋꿋한 게 생기고 있어. 담이 맥히고 벽이 맥히고 저 먼 데 건 안 비고 그만 일이 생기냐. 그게 아까 눈 감아보라고 내가 그랬지 왜? 눈 감는데 그게 생기겠는데 그게 눈 감는데 무슨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게 검은 등이요 눈앞으로 허공 가득 차이고 꽉 맥히 뿌린 게 말이야. 눈을 뜬 게 이리 밝히고 있지만 말이야. 그러면 마음의 눈을 뜨면은 이 우리가 지방광이 없어지면 끈 깨득이 없어지는데 마음의 눈을 깨지 못해도 생기구만 지수화풍 사대가 생기고 오온이 성숙돼가지고 굳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말이야. 한 번 깨달으면 불가이라서 나왔어. 요거 여러분 일러듣게 들어봐요. 이거 한 번 들어가지 몰라요. 소원 불가자는 불가이라고 말한 것잖아. 깨닫지 못한 게라. 뭐냐? 그 실물이 뭐 있느냐, 이게. 불이 여질지 진여법이를 거라. 여질이 사실대로, 사실 생긴 대로. 진여법이 우리 생명이 하나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있구만 내키가지고 칸 내외 됐다는 거야. 내가 따로 있다고. 여실이 진여법이 하나인 게 기준원에 나와요. 여실이 진여법이 생명체가 하나인 줄 깨달지 못한 고기구만 이렇게 갈라졌다는 게. 불 여실지 진여법이 일고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째서 자꾸 따로 돌아다니느냐 아니라. 그러면 거기 때 불각을 하면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생명체를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가 그만 어두운 지 문명인데 문명의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소원 문명자는 문명이라고 말한 것다는 말이야. 문명이라고 했던 게 어두운 기운 같은 게. 부다일법기구로 우리의 생명체가 하나인 걸 깨닫지 못한 거, 그건 인학력으로 일법기를 깨닫지 못, 사모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모치다는 건 사모치다는 거 알아요? 사모치다는 게 뭐가 알아요? 사모치는 거. 가령 불을 켜놓은 게 불이 방 안에 가득 차서 어느 구두에든지 방 안에 그냥 있는 데는 공간적으로나 그 양으로나 진로나 꽉 차는 게 있죠. 그 사문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법성자리 생명의 본질에 그걸 사모치지 못해. 그걸 깨달지 못한 게 어둠 중생이다 그랬어. 사모치지 못한 게 사모치지 못한 그때부터는 마음을 써도 쓰긴 써도 마음의 본체 본질대로가 작용이 안 돼. 사모치지 못하니까 그게 쓰이자는 게 절반만 쓰이져요. 네 천만 분지 일밖에 안 쓰이져요. 그게 부다 일법기고로 일법기를 사모치지 못한 거로 신불상응이야. 그 다음에 만든 것은 그 본질하고 상응이 안 돼. 어긋나. 진로나 양은 사모치질 안 해. 아니 이제 생각나는 것도 그만. 깨달지 못한 게 이 법계성 전체에 대해서 밑 억만 분지일 때 생각이 안 나와. 그리고 그 생각이 몸에 가서 행동되는 거 그것도 아까 저 친구의 삶에서 할구를 얘기했는데 할구가 안 된 게 말이야. 그것도 행동이 본질보다가는 밑천 분지일도 안 나와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그 본질대로 안 나와. 친구의 삶으로 나온 것이 상응 안 해. 본질하고 상응 안 하면 그것은 허리한 기운이 고기 자꾸 찌여. 보고 듣고 할지 찐다면, 그 기운이 뭉쳐가지고, 유리 몸뚱이가 생기라, 여기. 그걸 원이라 그래. 그걸 깨달으면 그만 하나가 돼버리는데, 깨달지 못한 게 그거하고 간격이 생기는. 간격이 생겨가지고, 딴 것이 돼버려. 저 전기도 말이야. 전기도 그걸 갖다 도란철 같은 머리를 놓으면 말이야. 그다, 변압기를 놓으면은, 전기가 그, 그대로 못 흘러나오고 몇 분지일밖에 안 흘러나오잖아요. 변압기. 변압기 우리의 내란 생각과 법이 따로 있다면 아지법집이 변압기 구실을 해가지고 변압기만 해서 우리의 전체의 생명 본질이 그대로 안 나와. 그게 자꾸 꺼풀이 어두운 기운이 찌가지고 무명 속에서 일으키는 작용이 찌가지고 수단풍식이 자꾸 찌가지고 그걸 색수상행식 이래 되는 거야. 색수상행식 다 하려면 그건 좀 더디고 한꺼번에 설명이 안 돼. 하루째 내가 설명 안 돼요. 그렇게 된 것을 그 본질하고 본체 전체 생명하고 보면 따로 이런 몸뚱이가 하나 생겨가지고 알겠어? 이러면 따로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이건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왜 내 공을 모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아까 달마치님 얘기도 아까 나왔죠. 희가치님 얘기도 나왔죠. 내가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백지 허망들이 깨달지 못한 허망한 생각으로 내가 있다고 작정을 했어. 그런 생각한 것을 생명이 하나인 줄 모르고 생명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런 불자는 아무 남대로 따로따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생명이 여러 개로 생각하는 거 무중자요. 생명이 여러 그 중생이라 그래. 중인을 못 대요. 그 중생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생명이 여러 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 그걸 범부라 그러고 그걸 갖다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의 그 깍대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인 줄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법, 이상스님 함경 정치대용을 가지고 서른 걸고 걸고 만들어 놓은 저거 계속 있죠. 법성계.
법성원용 무이상, 법성자리는 원용해가지고 두 모녀였다. 그렇죠? 무명무상별지라 그 가운데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다. 그렇죠? 뭐 또 뭐지? 진성신진경이뭐 그러나 진성자리는 힘이 짚어가지고 극히 미묘하다. 그렇지? 아니요, 진성신진경이가 아니라 뭐라? 부수다성 뭐라? 제법부등 벌레지이라. 이거 비어지이라 우리매로 나머지 경계가 아니라 우리의 분별망상으로 그저 알바 아니다. 하나인 줄 아는 것은 깨달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하여튼 말이야 이것이 생명 본질대로 나타난 몸뚱이가 아니고 이것은 깨닫지 못한 그 기운으로 제가 금 이런 몸뚱이를 받았다는 걸 알아둬야 돼. 이건 내 몸뚱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변하면 또 벌거지도 되고 사람도 되고 저 천상 사람도 되고 이 삼계를 그냥 문의하는 거라. 25유로도. 근데 이거는 본질이 아닌데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방법을 해가지고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경을 냈든지 안에 이 법성자리 그거 허공과 같은 자리 말이야. 허공과 같다. 아까 허공과 같다 했지만 허공이라는 비유도 맞지 않는다고 했지? 아까 얘기 들었나 말겠어. 방지 해인연정 우리 마음자를 갖다가 해인, 해인이나 허공이나 말이야. 그러다가 비유를 할지언정 사실에 있어서는 얼핏 태어나 제 태어나보다 지나가요. 태어난 것 같으면 뭐 아무도 아니라고 태어난 것보다 신비하고 말할 수 없이 묘한 자리라 이게. 그래서 묘법이라 한다고 그랬지 아까? 어? 묘법. 그 이 묘법이요. 이거 뭐 묘하긴 묘해. 이 자리가 우리 법성 자리가 본래 청정도 본래 깨끗하게 된 것도 난가요지에 이런 가위 알기가 어렵고 사심이 이 마음이 이 번의 소름도 번외에 문지른다가 되는 것도 영난가요지 또한 가위 알기 어렵다 해서 생각하세요. 그것도 우째 중생된 것도 그 묘한기고 말이요. 그 법성자리 하나 갈리가지고 벌거지, 그 벌거지 된 걸 보면 벌거지 짓이 나오는데 그놈 재능이 대단합니다. 그럼 자한한 대로 팔락경을 팔목을 그래 거무지 뻔을 뜨는데 어째 그렇게 똑같이 뜨는지 뭐하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신청 거 봤지요. 어째 그렇게 용왕이 쳤는지 우리는 못 따라가겠더만 사람이 남는 게 하나도 물에 현치는 고기 못 따라가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 못 당할 걸 났네. 근데 사람 사람대로 또 그대로 재주가 있어. 자기 운명도 있고. 이게 묘해요. 이 법성자리 이걸 참 알아놓으면 말이야. 깨달아놓으면 그 묘연이, 묘한 작용이 그야말로 참 거듭할 긴데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두 분 일러주지만, 세 사람 일러주지만, 우리가 세상에 뭐 남한테 좀 조금 낫게 하고, 그것도 좋아. 조금 낫게 하고, 좋은 짓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불법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게 불법 전진 아니에요. 그건 세간에서 그저 착하고 좋은 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초심에 그런 소리가 있더구만. 위타위기 숭리선이나 다른 일을 위하고 자기 몸띠를 위하는 것이 숭리선이나 비록 적은 착한 일은 되나 그렇지? 어? 숭리선이나 지시윤리선이나 다만 이 삼계 윤회하는 생각 그런 뜻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이 통통 나와라에 응선된 소나무 바람 불고 눈풀이 찌고 달달군 그쪽에 들어가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장관 물어 조사선이라 길이 세 명은 조사선을 간다라 여기 그 자리가 뚫어버린다는 게 그도 있지? 그 어디서 나온 소리고? 어? 어디? 자경아 시시로 깨치는 시시로 정책하는 글에 나와요. 자경은 누가 했지? 어? 나오신? 야운신, 야운신, 야운신이라는 신님이 옛날에 그런 걸 지났어요. 아, 다른 일을 하고 복지는 그것도 좋아. 그 좋지만, 그거는, 그거가 좀 복지면 천상에 갔다 놨다가 또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거 가지고는 안신님이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아주, 하려면 우리한테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듣나? 고통을 떠나고 아주 낙을, 신질낙을 얻으려면은 이거 본성자를 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 몸밖에 부처님을 믿는 것도 복은 돼요. 되지만 실제는 자기 부처님을 믿는 것보다는 더 큰 게 없다는 거라. 이 속은 무한한 능력이 들었어. 이거 깨놓으면 뭐든지 세상에 모자라는 게 없지. 아까도 그랬지.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없다는 거 아까도 그랬죠. 낮에도
그런 지경에 가야지. 그때 가서 사는 것이 바로 살고 숨도 바로 쉬고 산다는 거야. 어? 그런데 이제 인생이 그것만 또 하려고 해도 그거 되지도 않은 걸 하려고 그것만 심쓰는 것도 좋지만은 그 전에 그게 가기까지는 그래도 남을 위하고 자기를 위해가지고 그런 업을 지어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보아롭게 부처님 강명을 하면 이제 18,000도를 비치는데 8,000도를 비치는데 그 속은 안 비는 게 없더라. 될 게 다 비요. 좋은 거 빕니다요. 좋은 거 비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이제는 이 얘기를 그만큼 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산 것 좀 이거 경문을 새길게요. 이 경문은 딴 게 아니라 귀에 들으면 말이요. 부처님 깨달은 정신이야. 깨달은 정신. 깨달은 정신은 이 법문 속에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흡사이지 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학을 못 배워서 약리치도 모르고 병을 깨달 병에 대한 이치를 모르지만은 우리보다 나은 의사 있죠. 의사한테 처방을 얻어가지고 약을 지다 오면 그 약 속에는 그 병을 삭히는 기운이 들었죠. 병을 삭히는 그것만 먹으면 나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이게 여러분의 범부의 기운, 범부의 번외망상을 삭히는 이게 영약이라 신령스러운 약입니다. 어? 그걸 귀에다가 들어가지고 마음에다 새기두면은 여러분이 이 몸띠가 냉이에 죽어서 화장을 해도 없을 때로 그 기운은 남아가지고 극락세계에도 갈 수가 있고 그 기운이 싹이 터나오면은 부처님 될 수도 있다는 거라. 알아듣겠어? 모르고 들어도 괜찮아 이건. 알고 들으면 더욱 좋겠지만은 모르고 들어도 이건 덕이 된다는 거라. 모르고 들어도. 왜 그러냐? 우리가 이사 병든 사람이 약이 왜 낫게 하는 줄 모르고 약을 먹어도 병은 나. 그렇지? 안 그래요? 모르고 들어도 이건 녹음만 해놓으면 된다는 거라. 모르고. 그래서 오늘 녹음하듯이 자꾸 여러분한테 귀에다가 이걸 어? 녹음시키는 얼마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라도 그 기운이 남아요. 그걸 배긴 수가 없어. 이 진업이라는 거, 우리 진업. 진업이라는 건 안 없어져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들은 것과 한번 뭐 한 짓, 무슨 일을 신구의 삼업으로 진업은 잊어버렸지만 그게 속에 들어가 있어. 그게 싹이 터나와요. 과거의 진업은 안 없어져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날 사람이 가사 억천급이라도 많은 세월이요. 소작업은 분명해야 지연다업은 없어지지 않았어. 2년 휴수에 2년 이래 물리 돌아가더니 슬바꾸 돌아갈 때에 가보를 한 대서로 가보를 시스로 받는다고 했지래. 그런 게 있지. 그럼 조금만 없어져요. 그런데 나쁜 짓도 한 것이 안 없어지고 있다가 그 포가 나오는데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우리 마음에다 녹음해놓으면은 그기야 뭐 말할 것이 좋은 기운이 나오겠지. 이게요. 농부가 농사짓는 사람이 어떤 때 가서 자기가 생각이 난 게 씨앗을 갖다가 땅에다 묻었어. 심었죠. 그 다음에 말이요. 그 사람이 가서 술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심어놓은 씨 나와. 안 그래? 심은 씨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뭘 좋은 일을 해놓으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딴 짓을 해도 그건 나와. 알겠죠? 이제 심심을 내야 되겠구먼. 예. 그건 나와요. 자, 그러면 부처님이 말이야. 이 미간 백고생각을 놓으니까 그 전에 18기, 안으로 6건, 6진, 6식이 깍 올려가지고 안 비던 것이 그게 턱 무너지니까 안 비던 게 다 비더라. 이 참 좋습니다. 이 어떤 게 나오는가 한번 봐요. 때, 차례서에, 저 때에 부처님이 미간 백호상강을 놓으시사 동방으로 18,000도를 지니, 368 아니야, 그렇지? 안으로 육군, 밖으로 육진, 중간에 육식, 어? 18,000세기를 빈추어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알로는 저 아비이어까지 우회로는 아가리 탈철까지, 아가리 탈철은 여섯 말로, 사성천의 꼭대기인데, 이 말 유정천이라고 해. 이마가 있는 하늘, 유정천. 그러니 무대기 가면 빛이 없으니 안 되겠지만, 이건 새끼까지는 모양이 빈 게, 그 유정천이라고 그래. 대본천입니다. 알겠지? 아가리 탈천에 이르기까지, 그 세계에,
그 세기 가운데에 다 저 제식에 앉아서 말이요. 이 자가 앉아서 저 자가 건네다 비요. 저 이 시계에서 이 시계에 앉아서 다 저 국토에 육체 중생들이 한꺼번에 보이며 또 저 국토에 그거 육체 중생 나쁜 기지 나쁜 기지만 그와 또 반대로 또 저 국토에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과 내 모든 부처님의 설법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 그러면 좋고, 어? 여기 앉아서 그 부처님의 강림을 빈천님께 여기 앉아서 저 미덕만이 밖에 세계가 한해이 비고, 육도 중생이 쥐져가지고 죄 받는 것도 비고, 부처님이 앉아서 성불 하는 것도 비고, 부처님 설법을 하는 제자들이 법문을 듣고 기억하는 것도 비더라, 이게. 안 빕니까? 어째 비, 보일 것 같은데? 안 비요? 어? 그래 비다라는 게, 그, 부처님 강명을 놓은 게. 아울러서 저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니에 모든 수행을 하여서 도를 얻는 자도 보이며, 다시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신혜와 가지가지 상모로 써서 보살도를 행하는 것도 보이며 답이요. 다시 모든 부처님들이 열반에 드는 자도 보이며 다시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에 부처님 사리로 떠서 지고탑을 일으키는 것도 보이더라. 참 좋아요. 좋지? 저 때에 미륵보살이 그걸 가끔해봐도 그게 안 믿은 게 비니까 희한한 생각이 나잖아요. 저 때에 미륵보살이 이런 생각을 지어대 이제자 부처님께서 신변 한 모양을 낮추시니까 이 무슨 인연으로 없어서 이런 상서가 있는고 이십나요 뭐 어? 어째서 등이 비는고 이제 부처님 세전께서 삼매에 들어가시니 이것이 부사의한 일이요 그러니까 이래 또 희우한 일을 낮추시니 이 문제를 마땅히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누가 마땅히 대답을 해줄 자인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럼 좀 우두머리 되는 보살이 그런 생각이 나요. 또 다시 이런 생각을 지어대 적에 안전한 문수사리 법왕자께서는 이미 과거에 항정 없는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을 하였으니까 반다시 떡벅이 이런 희우한 모양을 들어봤을 것이라. 그러니까 진작에 가지. 들어봤을 것이니 내가 이제 마땅히 그에게 물어보라.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어? 저 때에 마침 곧 문수보살 그런 생각을 거기가 미륵보살 그런 생각을 낼 때에 저 때에 다른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니들도 우바니들과 내 모든 천령 귀신들도 다 그와 같은 생각을 짓되 이 부처님 강명과 신통의 모양을 이제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고 생각하니 똑같은 생각을 들었어. 미역 보살도 그랬지만은, 우두머리 되는 보살도 다른 대중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나오더라. 그러면 하지 뭐. 저 때의 미역 보살이 시시로 자기 이심도 결단하며 또 다른 사중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와 내 지천룡 귀신들의 중요한 마음을 생각해보고 문수사리에게 물어 말씀하사대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나 믿고 신통의 모양으로 대관능을 놓아서 동방으로 18,000국토를 빈추시니 다 저 부처님의 국계장의니 한꺼번에 비난이고 그런 사실대로야. 이에 미륵보살이 거듭 그 뜻을 피고조하여 개송으로써서
물어가로되 문수사이야 도사가 무심까 달그로 이간에 백호상강에서 대관명을 널리 빙추시며 그때 마침 만다라 꽃과 만수사하 꽃을 비누이며 전단 행깃바람이 대중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 이것이 무슨 인연으로써서 땅이 다 엄정하고 깨끗해지며 이 세계에서 육종이 진도하니 그때의 사부 대중들이 다 즐거운 생각을 내어서 뭔가 뜻이 한 가지 쾌연해기 되어서 이진유를 얻은 너니고 이런 거 보는겨? 이거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겠죠, 그거는. 들으면 알겠죠? 근데 여러분 몰라 그러지, 여러분 귀에 녹음이 됐어, 볼때. 이거 참 좋은. 녹음을 해놓으면 죽은 다음에도 이게 남아요. 내가 그 여기서 너무 어려운 게 얘기를 하나 하게 들어봐요. 옛날 뭐, 강공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공보. 내가 늘 얘기합니다, 강공보. 강공보라는 사람은 그때 이제, 옛날에 송나라 때 사람인데, 대사부 빚을 지래. 대사부만 요새 법무장관과 비슷한 겁니다. 법무장관.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되는 게 나라의 그 직책의 권세, 그 직권이라서 흔히 그걸 나라의 그 빚의 권세를 가지고 개인으로 사사로 쓰는 수가 많아. 그걸 직권남용이라 그래. 알지? 직권남용을 많이 하는 게 죄를 많이 짓어요.